이미선 후보자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와 저와 맞짱 토론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쯤에서 우리 또 여론의 향배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른바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책임을 묻고 있죠. 그동안 공직자 인사가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 조국 또 조현호 수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가 10명 중에서 6명 가까운 58.4%, 책임이 없다가 34.9%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또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보층에서도 이 책임과 비책임 거의 반반 정도 팽팽하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은 책임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론이 과연 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을 경질해야 되냐? 예. 이러면 또 달라져요. 그건 또 다르다. 또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어가고 있는 또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을 경질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여론이 이 책임하고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때 경질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인사는 발탁과 긍정이에요. 예. 긍정에 있어서는 미숙한 면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인사 발탁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함께 가는 인물들을 발탁한 거 아니냐. 이런 이 지지층들의 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막 주광덕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맞짱 토론, 물린 맞짱 토론이에요. 물린 맞짱 토론. 예. 이러다가는 우리 정권 전문, 변한봉 변호사까지도 맞짱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변한봉도 토론해야 된다. 예. 돌직구 맞짱 토론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보면 두 가지만 빠르게 제가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태도 부분입니다. 뭔가 반격할 내용이 있다면 이미선 후보자가 직접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편이 나왔다는 건 태도상 우리 국민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오바금지. 또 하나는 눈높이입니다. 적어도 연봉이 뭐 5억이 넘고 예. 그다음에 강남 지역에 35억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개미가 아니죠. 개미가 아니다. 예. 범입니까? 이거는 그만하시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주식 투자인데 배 소장은 주식이 밥이에요. 예. 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5억 강남 아파트 거론하는 거는 저는 이건 국민들의 일반 정말 진짜 개미의 눈높이 하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아, 여러분 지적해 주시면 이게 무슨 개미입니까? 말도 안 되죠. 듣는 개미 화가 납니다.